안녕하십니까. 철가는 싹쓸입니다. 야, 더운데 잘 계시죠? 아, 요즘 좋은 장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런 장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저희 철거인들이나 기능인들한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또 이렇게 계속 좋은 기계들이 나오다 보면은 가격도 조금 다운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장비를 좀 소개해달라 해서 여기 제가 구미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코아드릴이라고, 여러분들 창고에 보통 한두 대씩 다 있을 텐데, 저도 창고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코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같이 좀 검증해주고 또 성능을 봐주실 분을 제가 오늘 한 분 모실 예정입니다. 그분은 도모코아 커팅이라고 구미에서 또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십니다. 그분이면은 이 기계를 충분히 성능을 검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집에 코아를 연습하거나 기계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모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정말 최적의 장소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구미까지 달려와서 곧 이분을 뵙고 기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 그 기계를 가지고 오신 최병철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전에 제가 한번 뵌 적 있죠. 네. HMC 커팅기를 제가 한번 소개할 때 네, 같이 뵀었는데 그 기계 어떻습니까? 잘 나갑니까?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예. 네, 예. 덕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다른 기계를 또 가지고 오셨다더라고요. 네, 예. 야심작입니다. 야심작, 이야, 야심작 좋습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이야, 이거 쿼드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게 지금 DD350 정도의 성능을 낼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90% 정도 효율이 나옵니다. 와,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율인데요. 지금 500인데? 500 할 겁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이야. 목적이, 이 목적이니까. 아, 일단 500파 이야. 정말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정필문 대표님. 오늘 같이 저하고 검증을 해주실 분인데. 네. 우리 대표님이야, 뭐 제가 전문가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스스로도 너무 겸손하신데요. 진짜 코아에 대해서는 인자라고 하는 서로 합니다. 아, 그게 전문가입니다, 대표님. 아,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1년에 코아 해봐야 뭐 열공도 제대로 안 뚫는데, 대표님이 아니면 이 기계를 검증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서 네. 이 기계에 대한 생명이 네. 제 손맛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하, 손맛. 예, 어떤 손맛이 나올지. 크, 오늘 대표님 제대로 손맛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기계를 뚫어볼 모재는 이게 다들 아시죠? 이 콘크리트 이 강도가 제가 알기로 380인가? 그 정도의 강도고 두께도 200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업해볼 500파입니다. 야, 500파는 정말 이게 신의 영역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접할 일이 없거든. 근데 코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500파를 코아를 전문적으로 했는 사람들도 네. 500파를 작업하라 그러면 네. 간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인데 지금 오늘 500파일을 가지고 네, 검증을 할 거잖아요. 이 기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 손맛에 네. 이 기계가 살고 안 살고 달려있듯이 네.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아, 근데 만약에 이게 검증이 잘 돼가지고 정말 그 정도의 성능을 낸다면 대표님이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 20대 정도. 20대 정도. 와, 그러면 진짜 오늘 제가 다 기대가 됩니다. 이야, 아, 이 지금 어댑터를 장착을 한 거네요. 500을 뚫으려고.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아, 어댑터가 장착이 돼가 나온다고요? 예, 장착. 오. 네, 지금은 이제 코아를 거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저 앙카를 심어가지고 이 기계를 저 앙카에다 거치를 해서 코아를 이제 뜯을 겁니다. 와, 저렇게 얇은 앙카에 이 무거운 기계가 다 고정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시공하는 방법이 하나 놓음. 아, 그것도. 아, 안쪽에 볼트 하나 뜯어가지고. 아, 보통 기계를 거치하고 이걸 예, 하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대부분 단볼트를 잡아줘야 돼. 그렇죠. 기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죠. 아, 이게 지금 여기 하나 너트를 더 넣어주는 게 이게 노하우라 그러네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걸 하나 조화점을 해서 기계가 움직임 없이 진동 없이. 아, 와사도 저기 특수한 와사네. 예, 이거는 내가 보물입니다. 코아드릴보다 더 중요한. 야, 대표님은 노하우와 보물을 오늘 다 그냥 공개를 하시네. 크기 자체가 그냥 후덜덜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코아드릴하고는 비교 불가네요. 여기 보면은 제품 무게가 나와 있네. 아,
제품 무게 42kg면은 세멘트 한 포가 40kg인데 무게 42kg고 사이즈가 1575 전류가 5000W 16A고 아 최대 드릴 직경이 500파일이 돼 있군요. 그럼 오늘 최대 드릴 직경인 500파일을 뚫어 볼 거네요. 만약에 이게 뚫린 다음에는 힐티 350이 보통 500파일까지 뚫죠. 그러면은 그거에 불금 가는 성능을 오늘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네.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네. 1, 2단으로 변속이 가능해요. 아 기계가 돌아가는 거 예, 있는데도 스톱 안 하고 그냥 바로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야, 자 잠깐만요 손. 큰 파이수는 토끼로 하면은 회전이 빠르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예. 토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거북이로. 아예 그냥 거북이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네. 그렇게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자 물 연결하고. 지금 대표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 슬로 스타트가 되는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슬로 스타트가 없으면 안 되지. 아 엄청 소리가 부드러운데. 스파트는 좋습니다. 네, 스파트는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하이스와 왼쪽 쳐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 지금 부드럽게 지금 스파트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빠를 수가 됩니다. 와 단계가 1, 2, 3, 4단계 되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 1단계 되어 있어. 4단계까지 오면은 4단계 완전 단계 없어. 지금 이제 두 번째 불도 왔다가 나왔어. 기계를 시험하려고 지금 잠깐 아 기계를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보안을 치고 있네요. 저는 화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엄청 안정감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500파이가 보기만 해도 흔들흔들 한데 제대로 지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 아, 지금 대표님이 부하가 지금 4단계 뿐이 들어왔잖아요. 일부러 지금 계속 부하를 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의연대요. 의연이다 의연이다. 아 정말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단 실험을 했고요. 10분 정도 지금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들어갔냐면은 네. 6점, 7점 들어갔네요. 네. 밑에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우리가 일반화를 생각하고 네.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야를 지금 용서를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한 테스트는 내가 하는 거지. 이 기계의 기능을 나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강도가 380 강도거든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이 기계는 양호 한 편입니다. 자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잠시 써보셨는데 첫 느낌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 기대를 안 했는데?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예, 지금 기대 정도가 됩니다. 아 기대 정도? 예. 기대 이상은 아니에요? 이상은 아니지만은 기대 정도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번 떨어보고 네. 마지막 떨고 난 다음에 기계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또 있거든요. 요걸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아끼시네요 지금. 예. 한번 더 해보고 예.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네요. 지금 한 10분 더 한 분 이제 이거 500파이 뚫는데 제 생각에 파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완전 가부하를 줘가지고 좀 무리하게 했죠. 무리하게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는 또 좀 기계가 주시는 성능 안에서 정상적인 성능 안에서 또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램프가 1회 지금 이제 고정되어 있죠. 아, 이제 눈으로 이 램프를 보고
중화 점검을 하긴 하고 있다는데, 거의 지금도 없는데, 어쨌거나 시공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기계가 자기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기계 능력 안에서 지금 성장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잘 되네요. 역시 전문가가 손을 댑니다. 다르긴 하네요. 전문가의 성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엄청 안정적으로 부하램프도 지금 찍어서 거의 거든요. 역시 차가 전문가라 그런지 기계가 엄청 안정적입니다. 아, 확실히 하이수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네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저도 긴장이 되네요. 아, 이제 거의 다 끌려갑니다.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아, 오늘타이는 정말 우리 전문가분들도 1년에 몇 건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전기차 들고 가지고 오늘타이를 제공하는 건 정말 뭐 저희가 일상에서는 볼 일이 없어 거의. 그래서 저희가 20년 하면서 처음 본 거니까 긴한 장면인데 귀한 장면. 어우, 어우, 뜨겁습니다. 아, 기분 좋네. 푸르네, 예, 푸르네. 어우.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야, 고생했습니다. 야, 엄지척, 쌍엄지척. 야, 이거 야, 보기 힘든 쌍엄지척. 내가 네. 쳐보기 전에는 네. 긴감인가 싶었는데 네. 내가 맥심을 가지고 한번 돌려봤더니 네, 네. 돌려보니까는 기계는 아주 양호한데 아. 이 정도 같으면은 네. 진짜 모다는 최고다 실티하고 네. 비교해도 네. 될 수 있겠다 하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이 벌벌 네, 좀 흥분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야 보기에도 정말 단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게 뚫는데도 그 열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 열은 네.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이 500파이를 뚫을 수 있는 기계가 몇 되지도 않는데 오늘 HMC 이야 빛나네요. 망치로 이렇게 되면 이제 코와 줄을 새로 세워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네. 와, 이 철근 아이가? 예. 이거 철근 보이시죠? 나온다. 와, 철근도 엄청 많이 들었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기계를 쌍따봉으로 합격점을 주셔가지고 저도 여기 구미까지 멀리 왔는데 보람 있네요. 사실 기대를 하고 네.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굉장히 많이 우리는 철근도 지금 배를 땄네요. 이 차분도 있잖아. 그러면 이걸 구해야 철근 배까지 멋지게 땄습니다. 아파트.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도 기계가 만족감을 주니까 또 힘든 일도 모르겠네. 역시 전문가다운 면모를 오늘 아낌없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팀장님이 자랑했듯이 진짜 기계에 대한 퀄리티가 성시안까지 다 잡혀있어요. 우리 실장님 뿌듯한 표정이 얼굴에 보이네. 사장님이 작업을 잘해 주십니다. 기계 이해도가 높으셔가지고 네. 예,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다행히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저도 예.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모코아 네. 커팅 우리 직원분들 네.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금방. 저도 아, 보면서 내내 마음을 졸였는데 아, 정말 거침없이 500파일을 그냥 뚫고 확 나가는데 아, 너무 멋지네요. 가슴이 진짜 두근두근 할 정도로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보신 기계 네, 기억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혹시 더 좋은 공구가 나오면 또 그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